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9월 20일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해 제사장들이 궤를 메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성전과 그 안의 모든 기물이 완성되고 이제 절정에 이르는 사건, 즉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는 일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사건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는 예루살렘에 있었고 장막은 기브온에 있던 성소의 나눔이 종식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중요한 행사를 위해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와 족장들을 소집했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도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무척 성대하고 엄청나게 규모가 큰 행사였지만 이런 규모나 어떤 의식 그 이상의 사건이 언약궤가 성전으로 옮겨진 사건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이 일의 영적인 중요성에 대해 크나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전을 봉헌하는 일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연합되길 바랐습니다. 그들의 하나된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길 원했던 것입니다. 성전이 완공되고 언약궤가 성전으로 오는 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이유는 장막절에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이 절기는 수확의 절기이기도 했지만 더 중요하게는 광야 생활의 종식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불러들이신 사실, 즉 그들에게 안식을 주신 사실을 기념하는 절기였기 때문입니다. 이 의미는 장막절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념한다는 그러한 인식과 일치합니다. 성전의 완공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상징하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의 완공은 이스라엘 왕국을 수립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이 의미가 이후에 자주 잊혀졌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약속의 땅은 이스라엘에게 공허한 축복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 점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는 것은 어떤 의식적인 행사, 행사의 규모가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어디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언약궤가 완공된 성전으로 운반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다윗성의 장막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기브온에서 성막과 성막의 모든 성물을 새 성전으로 옮겼습니다. 규정에 따라 언약궤는 네 모퉁이에 달린 고리에 두 채를 꿰어서 어깨에 메고 옮겨졌고, 그 궤가 운반되는 동안 솔로몬과 이스라엘 회중은 하나님께 엄청난 양의 희생제물을 드렸습니다. 언약궤는 이제 본연의 장소인 지성소로 옮겨졌습니다. 지성소는 성전의 가장 안쪽에 위치했기 때문에 내소라고도 불렸는데, 이곳에는 감람나무로 제작된 두 그룹, 즉 천사의 형상이 이미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언약궤가 두 그룹 사이에 놓여집니다. 이처럼 언약궤가 항구적인 거처에, 이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 거처에 놓이게 되었음에도 언약궤를 운반하는 데 사용된 채가 그대로 달려 있었다는 점이 우리의 눈길을 끕니다. 어쩌면 이 채는 이스라엘 백성의 선조들이 나그네였음을 그 후손들에게 계속 기억하게 했을 것입니다. 다른 기물들은 새롭게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만은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장막을 쳤을 때 만들어진 것을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이 놓여 있었는데, 이 돌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상징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19장 6절에 나오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정말 은혜로운 선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의 특별한 책임과 언약에 대한 순종을 상기시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대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언약궤가 은혜의 보좌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특별한 책임을 망각한 사람에게 언약궤는 거룩하고 두려운 심판의 보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묘사된 언약궤 운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즉 매는 사람, 방법, 장소, 언약궤 안의 내용물 등은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지시에 철저하게 순종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지성소에 넣고 나올 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이 성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솔로몬이 만든 성전을 인정해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를 떠올리게 합니다. 또다시 구름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는 수백 년이 지난 그 당시에도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이 변치 않았음을 암시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와 일상에도 동일한 의미와 우리의 책임을 상기시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 앞에 특별한 책임을 지닌 존재라는 사실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순종으로 특징 지어지는 존재라는 사실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선 저희에게 오늘 하루 저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마음의 중심이, 저희의 일상의 자리가 지성소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